날씨가 그래도 버틸만 하네요, 그죠? 대전은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재산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등록면허세까지 했네요. 재산세. 몇 페이지예요? 90, 몇 페이지? 92 아니에요? 무슨 100이 나와요, 지금? 92쪽. 재산세. 자, 평균적으로 세 문제짜리네요. 자, 뭐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재산세.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92쪽.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 대상, 열거된 거. 몇 개? 다섯 개. 토, 건, 주, 선화. 이렇게 다섯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량은 안 들어가요. 다섯 개. 자, 그한 장짜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한 장짜리에 다섯 개 찍혀 있죠? 앞쪽에. 앞쪽에, 자, 재산세 나와 있네요. 꼭대기 1페이지. 재산세는 시, 군, 구세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하는 거예요, 서울만.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주소지가 아니라 원칙이마다 소재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뭐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물세가 있죠, 그죠? 물세. 그리고 여러 개 있을 때는 합산하는 뭐가 있다? 인세가 있다. 이렇게 둘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다. 물건 중심으로 개별 개별 과세한다고요. 여기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세야 물세.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뭐다? 합산하는 뭐가 있다? 인세가 있다. 딱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 나왔네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하나는 뭐다? 종합 합산. 하나는 별도 합산.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가격을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개별 개별 과세입니다. 합산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건축물도 개별 과세, 주택도 개별 과세, 다 개별 과세예요. 그러나 이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절대로 토지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항상 어떻게 한다? 통합한다. 통합은 합산한다는 뜻이죠? 합산하잖아, 합산. 무슨 뜻이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요. 통합.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주택도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뭐를 통합 합산한다는 거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공시 가격.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합산하는 거와 안 하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택 통합한다. 항상 뭐를?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그다음 주거용 건물, 고급 주택도 주택이죠? 별장도 주택이다. 어떻게 재산세를 계산한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 통합.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절반 이렇게 날라오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이게 무조건 출제되는 거요. 합산하는 거와 안 하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뭐가 나와 있다? 납세 의무자를 정리해야죠.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 거네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뭐다? 공부상 소유자.
이게 한 장짜리가 돼야 이론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된 상속자도 있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 매수 계약자는 국가 등 연부 무상 그리고 수탁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양도인 단 종부세는 종부세 옆에랑 비교할 줄 알아야죠. 숫자 6억 5억 80억 초과 그래서 반드시 재산세 종부세는 비교가 돼야 돼요. 이거 수없이 봤잖아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92쪽. 자, 1번은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재산세 특징이다. 옳은 것. 아무리 바쁘더라도 1번은 풀고 오셨죠? 그죠? 설마 1번도 안 풀고 왔다. 그게 계속 시험장에 가겠다는 의지력을 표시한 거예요.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1번은 풀고 오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 풀어왔어. 1번도 안 풀었다.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자, 1번은 왜 틀렸다? 도세 틀렸죠? 시군세입니다. 시군구세 줄여서 시군세.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나요? 도세 틀렸죠? 그리고 신고납부가 틀렸잖아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그리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가 아니라 뭐만 붙는다? 가산금만 붙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가 없어요. 가산금.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나요? 일정세율이 아니라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에요. 즉 표준세율이라고요. 나머지는 맞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세율은 합산하는 거는 누진세율로 쓰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는 비례세율. 그래서 답은 4번이네.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입니다.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예습이 필수다. 자, 02번으로 들어가죠.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럼 1번 벌써 틀렸네요. 특광도세가 아니라 시군구. 수익을 세원으로 하니까 응익과세. 그 다음 2번. 자, 2번은 특정 재산을 보유할 때 틀렸죠? 성립시기는 특정 재산, 즉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가장 기초, 그리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성립시기, 확정시기, 왕기초. 자, 4번은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 틀렸네. 그리고 4번은 물건을 중심으로 하면 물세고 물세 성격만 있다. 틀렸죠? 토지의 일부는 합산하는 인세 성격도 있어요. 벌써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원칙은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토지 두 가지죠? 합산.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인세도 있다. 자, 5번밖에 없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04번. 자, 넘어가서 0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04번. 자, 포인트가 뭐다? 주택. 항상 주택은 뭐다? 통합한다.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개별개별 과세한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재산세 내보신 분들은 이거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성인들은 이거. 다 재산세 냈잖아요. 2분의 1, 그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집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들. 전세, 월세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4번 주택이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은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다. 합산, 구분 계산 안 해요. 그러나 상가는 구분 계산하죠. 이런 학원 건물은 건물 따로 땅 따로 구분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주택은 1인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공동 소유든 합산하여 그래서 합산해서 계산한다. 세율을 곱하고. 자, 그 다음 2번은 중요하네. 몇 개? 2개 이상 주택. 그럼 2개 이상 주택은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잖아요. 그래서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합한, 2번은 합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1번이 합치는 거지.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금액을 과표로 해서. 그래서 1번, 2번 합산, 합산을 정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다가구는 뭐다? 세법에서는 공동으로 봐요.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일구로 본다. 여러 개로. 이유는 누진세율이니까. 그래서 원룸이 9개면 9개로 봅니다. 그래야 누진세율이니까 세금이 덜 나와. 그럼 땅은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절대로 시가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3번은 맞고, 자, 한동. 자, 한동은 주상복합 아파트. 각각의 용도로 본다. 의미가 없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 각각의 용도로 본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러니까 출제는 뭐가 나와? 1구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 설명 나왔잖아요. 1구. 상가주택. 1구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옵니다. 한동은 모든 법이 똑같아요. 주상복합아파트는 각각의 용도로 본다. 근데 1구랑 헷갈리면 안 돼요. 한동은 출제가 안 돼요. 알고는 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한다. 왜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할까요?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별장은 4%. 그래서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무슨 세율로 갈까요? 초과 누진세율.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이 세율을 적용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5번, 5번, 1번 상속이네.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 그래서 이 애들을 주된 상속자라 그래요. 자, 그다음 신탁법은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네, 이거. 5번의 답은 2번.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요즘은 국가 선수금. 선수금이 이거 연부예요. 엔드 뭐다? 무상. 그래서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즉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받은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자, 그다음 4번은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잖아.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땅이에요? 사업 시행자. 그래서 4번은 뭐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업 시행자. 자, 그다음 5번은 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항상 신고 안 하면 공부상.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2번밖에 없다. 자, 그다음 넘어가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8번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8번.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예요. 8번. 자, 주 합격법인 국가 등이 아니네요.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이럴 때는 매수 계약자가 아니에요. 매도 계약자인 합격법인입니다. 국가 등이 나와야 돼요. 정부는 매수계약자를 모르잖아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그래서 주합격법인. 그래서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틀린다. 매도계약자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2번.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양도양수가 됐다. 잔금이 끝났네요. 1년치 누가 낸다? 양 수인, 도인 틀렸죠? 6월 1일까지. 자, 그 다음
3번. 자, 8번 별 표시했어요. 8번 문제. 반드시 알아야 돼. 개정법이 있어요. 8번. 외국. 외국. 엔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선박 항공기. 부동산은 수입을 못 하잖아요. 선박 항공기만 들어가야 돼요. 선박 항공기. 임차.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입하는 자는 이득을 챙김으로 신설법이에요. 취득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를 내지만 보유할 때 올해부터 신설법이에요. 외국 임차. 반드시 항공기 선박을 확인해야 돼요. 잡동사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수입하는 자 신설법. 자, 그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등기부등본상 갑 개인 소유네. 등재. 명의자는 개인이네. 근데 갑이 사실상 종중 땅이네. 근데 역시 뭐다? 신고했네, 이번에는. 신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다? 종중. 신고를 안 해야 공부상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틀렸어요. 종중이 되는 거죠. 신고했으니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죠. 뭐다? 사용자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정답 3번 맞아요? 3번. 근데 이 아줌마 왜 안 나왔어? 아 참, 나 지난번에 저 집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 성의를 표시해 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 아줌마가 따라와서 나 앞에 죽어갔어요. 고마워요.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어디다 싸돌아다니가 다 됐고. 사람이요, 오지랖이 넓으면 피곤해요. 알아들었나요? 상당히 그 이 수강생 중에도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공부할 네? 굉장히 넓어요. 깔렸어요 인맥이. 남자가 뭐 한 트럭이라고 소문나더라고. 자, 그다음 자 공부하고 자 공부번. 공부상만 하겠죠, 그죠? 공부상. 그렇군요. 절대 얘기하지 마라. 큰일 나요. 그냥 우스갯소리. 아, 인맥이 넓구나.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0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박스 문제. 이것도 별 표시에 박스 문제 이런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옳은 것끼리 기억. 5월 31일, 6월 1일까지네요. 잔금을 수령했네. 그럼 1년치는 누가 낸다? 매수자. 5. 자, 니은 또 나왔다. 주택.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주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계산한 다음에 이제 소유자별로 안분해야겠죠? 안분해서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안분할 때는 절대로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 이거는 앞에가 생략된 내용이에요.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누어라. 무슨 비율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절대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아까 했죠.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X. 리율도 아까 했죠. 채비지 또는 보류주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틀렸네요. 사업 시행자 X. 그 다음 마지막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뭐다? 역시 공부상 소유자 O.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1번이다 답이.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10번으로 들어가요. 자, 한 방에 물어보는 거. 자, 갑과 을이네. 갑이
매도자고 을이 매수자다. 잔금 기준이죠? 그럼 5월 24일 날 끝났으므로 매수자가 1년치를 달해야 됩니다. 그럼 매수자가 누구다? 을. 을.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을. 매수자 5월 24일이니까 6월 1일 매수자 거잖아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11번. 똑같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 박스. 잔금이 6월 2일 끝났네.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이번에는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매도자가. 그래서 매도자가 누구다? 갑. 갑.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6월 1일부터는 매도자가 낸다. 자, 그 다음 1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12번은 별 하나 딱 붙여라요. 자, 매도자는 법인. 법인이네. 매수자는 을. 을이잖아요. 그래도 을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법인이니까. 그럼 사실상은 6월 20일이네. 그 다음 등기를 비교해야죠. 등기를 비교하니까 6월 2일. 답은 똑같아요. 빠른 날이 언제다? 6월 1일. 6월 1일이네.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인 법인. 답이 1번. 절대로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갑이 그냥 개인이야. 그냥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계약상을 봐야죠. 그럴 때는 5월 20일. 그 다음 등기가 6월 2일.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법인이 없다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을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는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는지 절대 헷갈리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끝났어요? 납세, 의무자까지 끝났네. 더 이상 출제될 게 없어요. 개정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약간 복잡한 게 뭐다? 토지분 과세 대상. 이거를 정리 잘해야 돼요. 토지분 과세 대상을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다? 세금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죠? 그럼 토지분 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한다? 분리과세. 그 다음 뭐다? 별도. 합산 나왔잖아. 합산. 합산하자는 거. 토지가액을. 그 다음 이것도 합산. 인세죠? 합산 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나머지는 다 물세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분리도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다?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다? 고율분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분리를 과세 안 해요.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종부세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그럼 암기하지 말고 이건 어떤 땅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생산 공급. 가장 효율적으로 쓰잖아. 그 다음 고율은 뭐다? 사치 목적.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어떤 땅이에요? 사업 목적으로 쓰는 거. 외우지 말고 사업 목적. 그 다음 종합합산은 어떤 목적? 투기 목적. 이렇게 딱 개념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율분리로 가는 땅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다섯 개. 고율은 두 개. 별도는 세 개.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뭐다? 투기 목적으로 봐요. 이렇게. 그동안 배운 거를 갈고 닦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죠.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나와야 돼. 자, 그럼 다섯 개가 있다고. 다섯 개. 다섯 개 뭐가 있어? 농지. 그 다음 목장용지. 그 다음 공장용지. 그 다음 임야. 임야. 임야 나왔죠? 그 산림보호 목적이면
임야, 그 다음 주택, 산업, 공급 목적 토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염전, 터미널, 공급 목적이잖아. 딱 다섯 개. 다섯 개잖아요, 딱. 다 투기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생산, 공급 목적이다. 이런 땅들은. 그리고 두 개가 뭐 있어? 사치 두 개. 딱두개 있잖아. 골프장. 또 하나 고급 오락장 토지. 지금 토지야, 토지. 토지. 그다음 사업 목적은 뭐가 있어요? 사업 목적은 상가, 사무실, 영업용. 상가, 사무실. 그다음 자동차 기계 관련. 자동차 기계 관련 땅, 사업하는 땅.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공장 용지 중. 일부는 별도로 간다.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나머지는 다 투기 목적. 딱 이렇게 개념이 딱 잡혀. 외우면 절대 못 풀어요, 이거.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세 가지밖에 없어. 목장, 공장.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영업용 건축물은 반드시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다. 세 가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이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농지와 목장 용지는 반드시 뭐를 따져야 돼? 도시 지역 안. 도시 지역 안에서 목장이나 농사를 낼 때는 어디에서 해야 돼? 계농. 그러면 분리. 그 다음, 제외 지역은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 이렇게. 그래서 도시 지역 안은 농보다, 저거는 농지와 목장 용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여기서 농사 짓거나 목장해야 돼요. 그럼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그러나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어요. 그럼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정리할 거는 공장 용지가. 시에 있다, 도시에.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해잖아. 어디에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뭐다? 분리. 그 다음 제외지역은? 제외지역은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그래서 공장 용지가 별도 합산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 용지는 시만 딱 정리하면 돼요. 딱 구는 면은 다 공장이고. 참 어려워요, 그죠? 공시 잘하세요. 세법 잘안 되면. 공시는 세법 한 다섯 개만 맞고. 아, 공시 잘 맞,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수체질. 자. 문제 들어가죠.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아웃라인만 딱 잡아놨잖아요.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아래. 1페이지 제일 아래. 자, 나와 있죠? 농지, 목장, 용지. 나왔잖아요. 제일 아래. 하얀 별. 찾았어요? 도시 지역 안. 계곡에서 지으면 불리해요. 나왔잖아. 단,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까지만 불리해요. 그 다음, 공장, 용지가 나왔다. 시. 공업지역 산입단지 했으면 불린데 제외. 제외는 뭐다? 주상록에서 하는 거죠? 제외는 어떤 지역이야? 주상록. 공업지역이 빠졌으니까 별도 합산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비과세도 포인트. 국가 등은 비과세다. 그러나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한다? 유료.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합니다. 그리고 군사 임시 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그러나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 그다음 군사 통제는 비과세다. 그다음 공원 환경 지구가 아니라 보존 지구는 뭐라고요? 비과세. 아웃라인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죠. 13번. 자, 문제로 들어가요. 1번, 분리과세. 항상 분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율, 고율. 그래서 1번. 항상 이런 문제를 따질 때는 뭐다? 지목. 이거 토지야, 지금. 지목. 자, 1번. 지목이 뭐다? 전답과 수원, 농지네.
개인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투기 목적이죠? 종합 합산이죠. 답은 1번이네. 자, 그다음 2번은 뭐다? 공장군의 토지잖아. 공장 땅.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런 거는 뭐다?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한다.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공장은 생산 목적이죠? 어디로 간다? 분리. 투기와 관련이 없다. 자, 그다음 3번은 어떤 땅이다? 축산용, 목장용지죠? 자, 나왔다. 도시 지역 어디에 있어? 밖. 밖이잖아. 그럼 다 목장 땅인데 기준 면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기준 면적 네. 그러니까 분리지. 그다음 법인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것. 농업 법인.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농사 목적이니까 분리. 자,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사치, 고율 분리. 사치는 무조건 분리잖아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 자, 그다음 넘어가죠. 14번. 자, 넘어가요. 자,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군. 포인트가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그럼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다? 항상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새 녀석은. 그럼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리로 가지. 그럼 1번 세율은 몇 프로예요? 세율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공장 용지가 분리로 갈 때는 0.2%죠, 세율. 0이야 공장 가자. 세율도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나왔다. 2번. 2번은 뭐다? 전답과 수원 농지네. 농지 어디에 있어? 도시 지역 안. 드디어 나왔잖아. 계녹. 근데 계녹이 아니라 뭐다? 제외. 주상공이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종합합산 제외자가 들어갔어요. 제외자가 안 들어가면 불리고. 제외니까 투기 목적이잖아요. 이거 제외가 어떤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이 빠졌으니까 주상공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 그리고 3번은 목장용지. 어디에 있어? 읍면 시골이니까 다 목장 땅이죠?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자, 4번은 임야인데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 보호 목적은 분리. 자, 5번 또 나왔다.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고율 분리.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제외자가 들어가니까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제외자가 없으면 정답 없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1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드디어 나왔다. 공장용지 드디어 나와 있어요. 공장용지가 드디어 나왔다고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장용지는 상식이 아니야, 상식? 아, 시골에 있으면 다 공장 땅이고, 도시에 있으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1번. 공장이 어디 있어? 시에 있네. 산업단지 공업지역이야, 제외야?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는 뭐다? 이거 뭐야? 주, 상, 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상녹은 공장이 없어요. 그럼 이런 데는 뭐가 있어? 일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일반 건물로 봐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1번 포인트는 제외. 그래서 틀렸네. 0.2% 제외자가 없다면 맞는 거예요. 그럼 별도 합산은 세율이 어떻게 돼요? 세율도 함께 해야죠. 0.2%에서 0.4%. 3단계 누진세율. 세율도 암기해야 돼요. 별도 합산은 그럼 종합 합산은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0.2에서 0.5, 3단계 뒤집어지면 안 돼요. 종합이 세율이 높다고요. 0.5, 이건 0.4. 누진세율 합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하는 거? 종이요 변리사 이거 숫자 합산하는 거. 자, 2번. 자, 공장 용지가 어디 있어? 읍.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잖아. 할게 없죠?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자, 3번은 군에 있다.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0.2% 맞네요. 맞잖아, 0.2%.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근데 4번은 뭐다? 건축 중. 6개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 중이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그러면 나대지로 봐. 종합합산 제외. 6개월까지면 뭐야? 공장 땅으로 봐줍니다. 6개월이 이상 되면은 제외.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자, 5번 나왔다. 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공장이 아니잖아요. 일반 건물이죠? 뭘로 본다? 별도 합산.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옳지 않는 것.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19번. 별도. 별도. 네,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 별도는 딱 여기 보세요. 별도는 몇개 있어? 기본이. 사업용 땅. 기준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 공장용지의 일부. 기본이 3개잖아요. 자, 1번. 1번. 뭐예요, 이거? 차고용 토지, 자동차 관련이죠? 이거 사업용 땅이에요.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 차고용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이거 별도 합산. 그다음 2번. 묘지는 묘지인데 법인 묘지. 법인도 묘지 장사하는 걸로 봐요. 별도 합산. 그러나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법인 묘지. 사업용 땅. 자, 나왔다. 가장 일반적인 거. 3번. 영업용. 사업용.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 자, 4번 나왔다. 터미널은 위로 가는 거예요. 염전과 터미널은 어디로 간다? 생산. 소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로 봐요. 세금이 싸요. 염전과 터미널은 공급 목적. 분리과세로 갑니다. 아,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이거. 자, 5번 나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시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이 없죠? 일반 건물만 있잖아요. 별도 합산이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어렵게 나왔을 때 20번. 별딱 붙이고 별도 합산. 어렵게 나왔을 때 별도 합산. 왼쪽은 기초예요. 자, 기역. 또 나왔다. 철거 멸실. 그럼 나대지네. 6개월에 따라 달라져요. 철거 멸실. 나대지잖아. 근데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으로 봐줍니다. 지나지 않는 별도 합산. 지나면 종합 합산. 지나지 않는 별도. 그 니은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니은은 반드시 알아라. 몇 프로 미달, 2% 미달. 허름하게 지었잖아.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죠? 허름하게 지었더라도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이잖아. 이에는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대지는 투기 목적 종합 합산. 2% 미달이 나오면 구분을 해야 돼요. 바닥 면적이에요, 제외예요. 제외니까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2% 미달. 바닥 면적만을 물어볼 때는 사업하는 땅 별도. 제외는 종합합산. X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은 당연히 기준면적이라니까 별도고. 영업용 별도. 자, 리을. 포인트가 뭐다? 야외 전시장. 이거 입장료 받아요. 식물원, 동물원. 야외 전시장.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거므로 이거는 사업용 토지,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도 이거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거야.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이므로 별도 합산.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예요, 별도.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나대지. 종합 합산. 그럼 별도를 고르는 거네요. 정답 4번 맞습니까? 정답 4번이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종합이에요, 이제. 넘어가죠. 자, 21번. 자, 21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21번. 자, 무슨 땅이에요, 이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 면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 면적은 바닥 면적. 바닥 면적 곱하기 뭐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쓴다고요.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그럼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다? 몇 제곱미터예요? 바닥 면적이. 600. 그래서 600에 이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3배예요, 3배. 여기다 3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1800은 기준 면적, 별도 합산 3배. 이거 요약집 보면 나와 있어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녹지지역, 도시지역, 밖 등은 7배. 전용주거지역은 5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3배라고 나왔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1800은 기준면적 별도 합산. 그럼 200은 초과되는 땅이니까 종합합산. 분리로는 갈 수 없어요. 사업용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3배만 알면 답이 보이잖아. 368 기준 면적. 나머지는 초과되는 땅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22번. 22번 이제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으로 가는 거야. 종합으로. 자, 종합으로 간다. 기역. 기역. 공사 땅은. 기역. 공사 땅은 공급 목적이에요. 어디로 간다. 공사 땅은. 분리과세. 자, 그 다음 니은 농지다. 농지잖아. 어디에 있어?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 이거 농지.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땐 항상 계곡이 있어야죠. 계곡이 아닌 주거지역 등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이지. 그 다음 니은은 종합합산. 그 다음 디귿은 목장용지인데 도시지역 밖. 다 목장용지. 그냥 기준면적이 있어요.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그 다음 나대지도 무조건 종합합산. 그리고 미음 숫자에 신경 쓰면 안 돼. 어떤 임야야? 임야잖아. 어떤 임야야? 개발 제한 구역.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이에요. 임야는 어디로 간다? 분리. 자, 나왔다. 터미널. 터미널과 항상 염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공급 목적 분리. 고급 허락장 토지는 사치네. 역시 고율 분리.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예요? 세 개네. 세 개예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107페이지. 107페이지 19번. 별 딱 붙여요. 19번. 107페이지 19번. 이런 거잘 봐야 돼. 19번. 지방세법, 재산세, 토지,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님. 과세 대상이란 뜻이죠. 증감에 따라 부담이 누진적으로 되는 거. 뭐를 물어본다? 누진적으로 되는 게 뭐다? 이거는 누진세율을 쓰죠.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을 쓰잖아. 이거는 합산을 안 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별도나 종합을. 이해를. 그럼 1번. 1번은 뭐다? 과수원. 농지네? 지역이 어디 있어? 군? 농사 지으니까 어디로 가? 분리. 몇 프로 세율? 1번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0.07%. 비례세율이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허가를 받아 열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죠? 이건 나대지로 보잖아. 무허가는 무조건 종합합산. 그럼 답은 2번이네. 그 다음 3번은 임야, 종중,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보호 목적, 분리.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도 분리, 고급 오락장도 분리. 단 4번, 5번은 몇 프로짜리예요?
4%짜리 4치니까 4%짜리예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고요? 분리, 별도. 여기 보세요. 종합.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분리를 과세 안 해요. 종부세는 두 가지만 과세한다고요. 왜 과세 안 해?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4% 세금 왕창 매겼는데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108쪽. 자, 1번. 국가 등 자기들은 항상 비과세. 그래서 근데 1번은 뭐다 이거?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1번은 뭐다?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국가 등이 사용한다. 개인 소유 재산. 그래서 어떻게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돈을 주고 사용하면 개인은 과세.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이거 무료로 사용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로 바뀌어요.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 자, 2번 이거 개정법 딱 별표시예요. 자, 1년 이상 사용할 거,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니까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죠? 포함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입증하라 이거지.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자, 3번. 이제 나왔다. 공원 나왔다. 공원. 환경이 아니라 뭐다? 보존지구. 보존지구는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비과세. 환경지구와 헷갈리면 안 돼요. 환경지구는 분리과세로 갑니다. 보존지구. 비과세. 자, 그 다음 4번. 군사시설, 군사 나왔다. 군사는 어디가 나와야 돼? 통제. 이것도 정리 잘해야 돼요. 군사. 군대 두 가지로 나누잖아. 통제, 38선. 그 다음 제한. 그래서 이에는 뭐다? 비과세. 이에는 분리과세합니다. 제한은 분리과세한다고요. 통제. 단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농지와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전답과 수원. 농지와 대지는 포함만이 아니라 제외한다. 과세해요. 아, 대성리 마을 주민들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살아야죠?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5번은 철거. 철거는 뭐가 철거되는 거다? 건축물. 건축물. 왜 틀려? 그 다음 주택이 철거됐다. 뭐만? 건축물만. 그 다음 과로 조심해야 돼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즉, 대지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대지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철거는 건축물만 비과세다. 철거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21번. 똑같은 거다. 1번. 자,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어? 1번은 이거 개인 소유 재산이에요. 국가가 1년 이상 사용하되 포인트가 뭐다? 유료. 유료. 그럼 유료는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 다음 2번에 1번. 자,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했잖아. 그럼 약정했다. 약정해서 그 재산을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더라도 포인트는 뭐다? 포함한다. 세금 내라 이거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3번.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별장.
1년 미만은 비과세인데 별장 사치는 무조건 부과한다. 21번의 답은 3번.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5번. 이거 개정법이라고 그랬잖아. 외국 임차.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5번은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뜻은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첫째 시간 가장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그죠?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맨날 세법 시간에 지각하고 그러면서 무슨 점수 따기를 기대하냐. 이렇게 늦게 오니까 나 같으면 안 나와버려. 승질 나서. 자, 첫째 시간 뭐 배웠어요? 여기 봐요. 과세 대상. 그 다음 뭐 배웠다? 납세무자. 세 번째 뭐 배웠다? 분리, 별도, 종합, 구분하는 거.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나와서 고마워요. 그냥 농담했어요.